안녕하세요. 류마주기 유창길 원장입니다. 오늘은 류마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에 좋은 미나리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수근 또는 수영이라고 불리우는 약제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미나리입니다. 그래서 한약제명이 있고요. 달면서도 미나리를 먹으면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나면서도 쓰죠. 그러면서 약간 맵고. 다만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에 도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서늘한 뜨겁지 않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염증에 도움이 되는 나물입니다. 이 서늘한 성질 일단 기억하시고요. 자, 동의보감에 보면 미나리는 갈증을 풀어주고 이 서늘한 성질, 그러니까 갈증을 풀어주고 그래서 술독도 제거한다고 되어 있죠. 서늘한 성질, 열을 식혀주는 성질, 열을 내리는 성질 때문에 머리를 맑게 해주고, 대장, 소장을 잘 통하게 해주고, 순환을 잘 시켜줍니다.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기 때문에 미나리가 자가면역 질환, 류마티스 질환에 좋은 겁니다. 이 혈액순환 잘 통하게 하고, 황달, 부인병, 술 먹은 다음 두통.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은 술 먹을 일은 없겠죠. 그러니까 음주, 두통, 구토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상관없을 일이고, 삶아서 먹으면 좋다. 고돼 있죠. 생으로 먹어도 물론 괜찮습니다만은 삶아서 먹으면 더욱 좋다. 나오죠. 성질이 시원해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이뇨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배출을 잘 시켜줘요. 몸에서 그러니까 해독. 미나리라는 것은 해독입니다. 해독작용을 한다. 우리 몸에서 순환을 시켜주고 해독을 시켜준다. 그래서 양약을 많이 복용하는 화학적인 약품을 많이 복용하는 스테로이드나 면역제제를 복용하는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에게는 이 미나리가 해독제로서 작용한다. 천연 해독제죠. 내 몸을 정화시킨다. 그리고 신장염, 방광염, 요도염 이렇게 생식기 쪽에 어떤 염증, 신장 쪽의 염증 자주 발생하는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나물이다. 참. 여러모로 류마티스 질환에는 도움되는 나물이죠. 그러니까 미나리 많이 드십시오. 염증성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 이 미나리가 참 좋은 거죠. 염증을 가라앉히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혈관 정화시키고 해독해 주는 거예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절해 준다. 심혈관 질환, 심장의 순환을 좋아지게 하고 혈관계에 염증이 잘 생기는 류마티스 질환에 도움이 되는 나물이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관의 염증을 좋아지게 한다. 류마티스 질환, 자가면역 질환에는 더없이 좋은 나물이죠. 비타민이 많고 몸에 좋은 무기질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또는 알칼리성 음식으로서 좋은 의미도 가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나리는 해독작용, 혈액을 정화해준 작용, 피를 깨끗해주게 해준 작용, 혈관의 염증을 좋아지게 한 작용, 이런 작용들로 인해서 류마티스 질환에 많은 도움이 되는 나물입니다. 미나리, 류마티스 질환, 염증성 질환, 자가면역 질환에 도움되는 자주 드시면 아주 몸에 도움되는 내 몸을 깨끗하게 해독해주는 내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나물이 미나리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류마제기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